현주야. 서준아.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? 아, 가자. 지금 뭐 하는 거야? 넌 뭐 하는 건데? 고장났는지 안에서 안 열리더라고요.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. 왜 민혁이 형이랑 같이 있었어? 말했잖아, 손잡이가 고장나서 갇혔다고. 그게 다야? 그럼 뭐가 더 있겠어? 데려다 줄게. 아니야, 나 혼자 갈 수 있어. 그리고 우리 헤어졌잖아. 난 아직 안 헤어졌어. 앞으로도 그럴 거고. 난 이미 정리했어. 너 이러는 거 민혁이 형 때문이야? 나 그날 봤어. 너 응급실에서 울고 있는 거. 민혁이 형 때문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울었는데? 그건 유 팀장님이 나 구해주다 다쳐서 미안해서 그런 거야. 정말 그게 다야? 그럼 민혁이 형한테 무슨 일 생겨도 난 아무 상관 없겠네. 이거 먹고 자. 추운 데서 몇 시간 동안 떨었잖아. 감기 올 수도 있을까 먹고 자. 오빠 이러지 마. 나 너무 부담스러워. 그 말 진심 아닌 거 알거든. 내가 널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만데. 눈빛만 봐도 다 안다. 네 마음 네가 제대로 마주하실 때까지 기다릴게. 들어가. 나 그날 봤어. 너 응급실에서 울고 있는 거. 민혁이 형 때문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울었는데? 한유정, 마음 하나 제대로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려서 어쩌려고 그래. 이제 오니? 너 그것도 알아? 유정이가 회장님한테 몇 번이나 불려갔던 거. 너 때문에 모멸감 당했던 거. 그 모진 소리를 듣는 유정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냐? 서준아. 왜 그러셨어요? 왜 그러셨냐고요! 왜 죄 없는 유정이를 불러다가 그런 심한 말을 하셨어요?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, 왜! 유정이. 아버지가 그렇게 불러다가 함부로 해도 된 사람 아니에요. 됐다. 나중에 얘기하자. 들어가 자라. 아버지는 항상 그랬어요. 내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. 내 진심 따위 신경도 안 썼잖아요. 내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한테 말했잖아요. 근데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주면 안 돼요?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? 자서준!
하필이 너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? 말해봐요. 말해보시라고요! 서준아, 서준아, 너 취했어. 미라야, 얘 댁으로 올라가자. 어? 다시 올라가. 내 몸에 숨대지 마. 유라야, 너도 얼른 자라. 아휴, 웬 난리니. 안녕하세요. 불편하게 잊지 말고 위도시라도 벗어요. 너 때문이야. 네가 그날 유정일 납치만 안 했어도 민혁이형 유정일 구하는 일단은 없었을 거야. 그래서? 한유적이 유민혁한테 가겠대? 유정이 절대 안 뺏겨. 정신 차려, 차서준. 지금 유민혁은 너한테서 한유정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. 뭐? 내 가짜 임신 실검 조작, 산부인과 커넥션 기사, 그거 다 유민혁이 한 짓이라고. 뒤에를 흔들고 너 정신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 틈 사이 비집고 들어와서 한유정 뺏겠지. 두고만 볼 거야, 너?